어떻게 각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과감하게 결단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자.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는 길갈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고 딱 결단을 하니까 지금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주 구하면서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결단을 잘하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사는 농사를 크게 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겉옷을 던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엘리사는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농기구를 이제 불살라서 소를 잡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납니다. 이 결단이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떤 사람은 참 주의종으로 그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요 요 아들이 조금만 큰다면 그 다음에 제가요 요 사업만 좀 잘 정리되면 그 다음에요 제가 좀 몸이 건강해진다면 그 다음에요 제가 몇 살이 된다면 아주 이유도 많아, 이유도. 결단을 못 내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생겨져. 그러니까 결국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데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00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말 예수를 죽인 거야.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바로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해라. 반드시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세례받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촉구할 때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다녔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이제 결단 내리겠습니다. 저 이제 확실히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과감하게 결단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회개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잘못된 습관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맞아주었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작정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감한 결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과감한 결단이 인생을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저는 진짜 그 꿈이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살려야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항상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할 때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죄를 보내소서 그리고 신학교 가라 그러면 사탄을 불러가라 계속 네. 사탄을 쫓았습니다 계속 아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저는 목사가 되는 건 정말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예? 저는 정말 아, 정치가 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제가 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이 뭔지 알아요? 다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 이 말 저 말 하지만 결국은 아주 다 얻어 터지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다 결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더라고 나의 결론도 결국 얻어 터지고 가게 그래가지고 내가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얻어 터지지 않기 위해서 난 신학교 갔어요 네. 얻어 터지지 않 그냥 아 부름받아 나서는 뭐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제가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솔직히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정말 주님 섭섭합니다 솔직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 골랐습니까 나는 아 목사 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왜 납니까 그렇게 사실 한쪽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참 이 대통령 시켜주면 나 잘할 텐데 진짜 막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 근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으로 제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이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과감한 그 결단을 내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복음 전하고 이제 나의 이 육체 속에 나의 삶 속에 이 죄성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토설해내는 그런 회개의 기도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정독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를 길들여주세요 그냥 생각만 하면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만 하면 예수님 생각이 나고 입만 열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결단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 생애에 가장 축복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가요, 저에게 제 일생에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저에게 만약 그런 제가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제가 신학교도 안 가고 주의정도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과감하게 순종하는 이 결단이 없이는 결국 주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해도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돌문을 옮겨놓으라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가 무덤에
신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옮겨놔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 돌문을 옮겨놓는 건 우리가 옮겨놔야지, 자신들이 옮겨놔야지.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 결단이 없이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명하실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돌문을 옮겨놓는 건 너희가 옮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감한 결단, 이러한 결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과감한 결단이 안 돼서 신앙생활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을 지금 발목 잡게 하고 신앙생활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을 지지부지하냐고, 그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로막는 것이 뭔가, 이번 기회에 치워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감한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매일같이 불공을 드리던, 절에 다니시던 그런 불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내가 평생 이렇게 부처를 믿고 불공을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세상 떠나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어머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좋은 말씀 다 전해주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이 세상 떠나면 지옥 가시는데 어머니 천국 가셔야죠. 계속 얘기를 해도 우리 어머니가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앞에 눈물로 호소를 했는지 모르고 이제 미국에 초청을 해서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간 곳이 우리 기도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도원이 뭔지는 압니까? 그래서 빨리 아주 멀리 가다 보니까 어디 가냐? 아주 좋은 데 갑니다. 그리고 큰 성전 안에 둘이 앉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할지 모르지만 내 사랑한 어머니한테 왜 내가 거짓말하냐?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머니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실 수 있다니까요. 어머니가 난처해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한국에 가시려면 가세요. 걸어가세요. 지금도 걸어가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이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어머니가 뭐냐,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럼 확실히 어머니 예수 믿는 거, 아니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어머니 마음에 오시면 구원 받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접하셨어요. 조금 마음문이 열려졌는데도요, 그 과감한 결단을 하고 이제 믿기로 작정하니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머니 이 다리 한쪽이 얼마나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침을 맞으시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렇게 오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리도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한국에 다 우리 형제들한테 전해서 야 정말 하나님 계시네, 너희들도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만 열려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뭔지 모르게 묶여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밤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감한 결단은 한 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여행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분이 자꾸 자기에게 전도를 하더랍니다. 형제는 예수 믿습니까? 저 목사님 아들입니다. 형제는 오늘 밤 이사에 떠나면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아, 제가 목사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목사 아들인 것과 구원받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고서 그냥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자랐으니까.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됐다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개인의 그 결단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이 사랑하는 성도, 누구라 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는 과감한 결단, 그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애타게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얼마나 애타게 사모했으면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갈 정도로 그렇게 정말 사모해도 보통 사모한 사람이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그 배를 타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아니,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침에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같이 건너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올 거예요? 나중에.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수진을 딱 친 거예요. 나는 정말 갑절의 영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결국 사모하는. 저는 우리 은혜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 이 바닥에 그냥 쭉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계속 좁혀서 그렇게 앉았어요. 근데 가운데 앉으신 한 60 먹으신 아주머니인데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전할 때마다 이게 빨려가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도 이러고, 그 다음에 내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내 발을 이 바지를 붙들고 얼마나 그렇게 그냥 너무 유별날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낮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직장도 가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앉았어요. 그 또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수
진짜 궁금했어요, 그분이. 하도 하고 그 다음에 붙들거려서 무슨 기도 제목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한, 저는 목사님 텍사스 엘파소에서부터 왔습니다. 목사님 집회 광고 그 신문으로 보고 제가 이번 집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는 파킨스병입니다. 자기 두 아들이 휠체어로 텍사스에서부터 이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 바닥에 앉아있으니까 잘 몰랐죠. 사람들이 뭐 너무 빽빽히 찼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꼬부라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손을 떨고 파킨슨병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몰랐죠. 그렇게 막 이렇게 헤매나 하니까 나는 또 너무 꽉 사람들이 뭐 빽빽히 앉았으니까 그냥 정상적인 줄 알았죠. 근데 제가 한국에 서울대학병원도 가보고 무슨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기도원들도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상황합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정말 다시 제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상황합니다. 엘파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매 상황 그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 이렇게 꼬부라졌던 이 팔이 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도원 방 성전을 이 걷는데요. 그 밑에 그 성전에서 목사관까지가 좀 긴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오르락 내리락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이번에도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사모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반드시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 따라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왜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군대 장관이 문둥병자 바로 이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센병은 이 그냥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깨끗하게 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은 보화에다가 옷에다가 예물을 준비해서 뭐 뭔들 보추고 싶어요. 이 사람은 남한 군대 장관은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은사를 주장하거나 은사를 받는다 그러면 신비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은사 자체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가 뭐냐? 은사를 받는 것, 이 은사를 목적으로 구하면 그것은 신비주의가 돼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왜 은사를 받아야 되냐? 이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교지에 가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너무 놀라운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구하면은 사람들이 아 이거 기복신앙 아니야? 그래가지고 물질을 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복신앙과 복음주의의 차이점은 이 기복신앙은 예? 물질 자체를 구하는 것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건 기복신앙이라니까. 그런데 물질을 왜 구하느냐? 이 물질을 구해서 하나님 전도해야 되겠어요. 선교해야 되겠어요. 우리 많은 선교지에 지금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역하는데 너무 많은 사역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힘껏 그런 사역들을 좀 돕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거는 복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구하고 이 은사 자체를 구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신비주의고 그것이 기복신앙이 돼서 결국은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는 결국 신앙생활에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지만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물질을 아무리 많이 하나님이 주셔도 교만해지지 않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빛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귀한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은혜 받아서 마음껏 후입에 풀고 나가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대적함을 입었나니 자기는 복음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사는 목적도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도 절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의 사는 목적이 예수 전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저는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데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쓰실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러한 삶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정욕에 빠져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복신앙과 그 다음에 세상의 물질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마음껏 주님 앞에 구해서 갑절의 응답 받고 위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